시험관 시술 그만할래 나. 대신 우리 입양하자. 예약 환자분 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쌍꺼풀 재수술 원하신다고요? 이쪽은 조금 더 크게 좀. 만약 유부남이 아니라면요? 네? 한준호 씨가 유부남이 아니라면 나란 여자 어떠냐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슴에 무리야?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심장마비 올 수도 있다. 걱정도 했잖아.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아, 근데 얘는 뭐 하느라 그렇게 안 나와? 사돈호는 갖다 드리세요.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나 이쪽으로 가마. 아, 저 이거요 어머니. 갖고 있는 현금이 이것뿐이야 죄송해요. 어, 뭐 이런 걸. 나 돈 많아 얘. 아, 알죠. 그래도요. 그래, 큰아들이 주는 용돈이니 받아두마. 다음부터 이러지 마. 네, 집 드릴 때 꼭 연락 주시고요. 어, 그래. 또 보자. 꼴은 저래도 돈은 좀 있나 보네. 애기, 겨우 7만 원? 어머니 오셨다고 저한테라도 말씀하시죠, 왜? 어머니가 원치 않으셔서요. 이래저래 재수 씨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근데 재수 씨, 주제 넘은 소리 같긴 한데 시험관 그거 그만하면 안 됩니까? 기분 상하셨어요? 아니요. 고마워요, 아주버님. 안 그래도 어제 준호 씨한테 그만하겠다고 말했어요. 아, 그래요? 아, 준호 뭐라는데? 그러자고요. 아이, 잘했네. 잘했어요, 재수 씨. 아, 요즘 애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고 보통 애를 키우고 싶으면은 입양해도 되고요. 사실은 저도 입양하고 싶어서요. 입양하고 싶은 아이도 있고요. 어, 잘 됐네요. 아, 근데 왜요? 준호 씨가 썩 내켜하지 않아서요. 아, 아니, 우리까지 챙겨. 그러지 말고 이거 너 갖고 가서 먹어라. 얼른 얼른 먹고 몸 추슬러야 또 시도를 하지. 엄마, 나 그거 다시 안 해요. 뭐? 엄마도 그만하랬잖아. 아, 그거야. 어제 준호 씨한테도 말했어, 그만하겠다고. 준호 씨도 그러지. 아, 그래도 애는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입양할까 생각 중이에요. 입양? 금주가 뭐라 그러디? 아니, 갑자기 금주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어, 아니야. 근데 너야말로 갑자기 웬 입양이야? 갑자기 아니야. 작년부터 생각했었어. 한 번 더 실패하면 입양해야겠다고. 엄만 영 싫은 눈치네. 한수방은 뭐래? 입양하지? 아직까진 내켜하지 않는데 고민해보겠다고.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애들이 제법 컸겠네. 애가 몇이야? 하나? 둘? 아직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실례를 했구만. 아, 아닙니다. 드시죠. 응, 그래. 자. 어이구. 일부러 안 낳는 건가? 아니면 안 생기는 건가? 후자입니다. 그 시험관 시술은 해봤고? 사실 어제 여섯 번째 실패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위로하느라. 아, 잘했어, 잘했어. 그럴 때일수록 아내 옆에 있어줘야 돼. 그 무자식이 상팔자야. 아, 나를 봐, 나를. 한 놈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해. 또 한 놈은 자기 사랑 좀 반대했다고 그냥 의사 때려쳐. 아, 저래 잠깐 말한 내 아들놈. 아, 속 한 번 안 썩이고 의사까지 돼서 참 아들놈 하나는 잘 나왔다 싶었지. 근데 이 믿져도 너무 미치는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결국 지 엄마가 찢어놓으니까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취대.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 아닙니다. 아, 집.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니, 이 인간이.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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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지금. 나왔어.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 자기 죄는 아는지 내 전화는 하얘 안 받는다. 나 올라가. 아, 전화 좀 해보라니까. 작정하고 안 받으시는데 내가 건다고 받으시겠어? 지금 걸면 엄마가 시킨 거 뻔한데. 그런가? 그럼 좀 이따라도 해봐. 입양? 많이 힘들었나 보네. 금이가 그러겠다면 그러라고 해. 잘 생각했다고.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든 설득해서 지혜 낫게 해야지. 다른 애도 아니고 금이야, 금이. 한서방이랑 결혼할 때 생각 안 나? 우리가 얼마나 뜯어 말렸어. 그런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봐. 그러니까 더 잘 살려면 지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식은 있어야지. 그래? 그렇죠. 일곱 번이고 여덟 번이고 될 때까지 해봐. 뭐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한다지만 그럼 핏줄 많이 하겠어. 이봐, 자식 있으니까 아빠 걱정이 돼서 전화를 다 하잖아. 어, 우리 딸.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저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와서 아빠 좀 데리고 가라. 대리 불러 오세요, 그냥. 네가 가서 잡아와, 얼른. 아, 귀찮은데. 알았어. 아빠. 지금 어디 있어? 아빠. 오, 우리 딸 왔구나. 왔어. 그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자네 차 안 가져왔다 그랬잖아. 내 차 타고 가. 아닙니다. 전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아이, 그냥 내 차 타고 가. 상미야, 나 내려주고 이 친구 좀 바래다 줘라. 괜찮습니다. 아이, 참. 타, 빨리. 적당한 데서 내려주십시오.
불편하세요? 네. 왜요? 아빠. 집에 다 왔는데.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가, 가. 그럼 저하고 있습니다. 어, 가, 가. 봅시다. 아이고 정말 꼴뱅이 싫어 정말. 아유. 왜 불편하세요?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불편하다고. 주상미 씨는 안 불편합니까? 네, 전혀요. 다 왔어요. 몇 동이에요? 준호 씨. 왔습니까? 네. 아파트 앞까지는요.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